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드립니다. 취향저격 멀티무비 토크쇼 시대토크.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본입니다. 네, 오늘 얼굴 때문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해서 제가 좁혀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심하게 또 때렸네요, 동생인데. 아,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뭐 승자 패자가 이미 갈렸죠. 지금 코피를 좀 지운 흔적이 좀 보이는데 제가 코피를 좀 냈습니다. 원래 저렇게 코피 내면 하고. 이제 이긴 사람이죠. 제가 이긴 거죠. 아, 장난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차별화된 좀비 영화들을 엄선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 사이 좋아요. 갑자기 귀여운 척하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21세기 웰메이드 좀비 영화 28일 후입니다. 분노 바이러스의 확산 28일 후 인간보다 좀비가 많아진 아포칼립스가 배경인 사회. 마침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직전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던 주인공 짐이 28일 후 눈을 뜨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이죠. 네, 21세기 최고의 호러물로 꼽히기도 하는 그 28일호 명작입니다. 좀비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고 또 저예산 웰메이드 영화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죠. 좀비 영화들마다 이제 좀비가 되는 기준이나 좀비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좀비에게 물리게 되면 좀비의 뭔가의 체액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이 되는데요. 좀비의 피가 눈이나 이런 콧구멍 등으로 떨어져도 이제 감염이 되게 돼요. 콧구멍도. 아, 조심해야겠네요. 연구실에서 원숭이 실험에서 인간으로 이 좀비 바이러스, 여기서는 이제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이 계기를 설명하는 연출이 아주 일품입니다. 연구실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들어갔는데? 원숭이가 말을 거네? 굉장히 혐오스럽고 약간 소름 끼치는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장면은 터널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바퀴에 펑크가 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저 멀리서 좀비들이 막 우르르 뛰어오는데 그림자부터 보여주거든요. 그 그림자들이 막 이렇게 뛰는데 그림자가 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거대하고 더 뭔가가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보여주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스케일의 한계도 극복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몇 분 안 되는데 그 몇 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림자라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영리하게 연출하면서 굉장히 스케일의 한계들을 많이 극복을 했더라고요.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 4명을 점차 점진적으로 이제 드러내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의심도 하고 뭐 낯선 사람이니까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이제 점차 친해지고 정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캐릭터에 조금씩 몰입을 하게 되고 정이 들게 되는데 캐릭터 하나하나가 더 안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더 몰입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의심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뭔가 더 무섭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4명 중에 누군가는 배신을 하고 뭔가 또 서로를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평소 인성이 좀 반영이 되신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 잘 못 믿어가지고 너도 못 믿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사람들을 이제 잘 믿고 좋아해가지고 아마 평소에 좀 그러신 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편집.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랑에 빠진 좀비라는 독특한 소재를 갖고 온 원바디입니다. 좀비들이 파열치는 아포칼립스 세계에 알이라는 좀비가 우연치 않게 아름다운 소녀 줄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줄리에게 반하게 되면서 조금씩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아이작 메리언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죠. 참신한 소재 자체로도 그래도 재밌게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비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도 굉장히 뭐 신선하고 웃기지만 좀비가 사람의 뇌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의 경험과 추억을 또 가져오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 알이라는 좀비가 자신이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뇌를 우연히 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 여자에게 빠지는 게 있는 부분이죠. 일단 설정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좀비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레코드판을 모아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어눌한 말은 또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단어만 읊조린 줄 알았더니 점점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건가요? 말을 곧잘하던데요? 점점 잘해요. 점점 잘하는데 말도 점점 늘지만 주인공이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점차 인간화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말만 느는 게 아니라 이 외모도 점차 준수해져요.
안 그래도 잘생긴 배우인데 점차 잘생겨지는 좀비를 확인하시면서 자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좀비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약간 이런 댓글이거든요. 보다 보면 약간 자괴감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또 좀비와 다르게 좀비보다 더한 좀비 해골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좀 더 흉폭하고 좀 더 잔인한 좀비의 상이호환 버전이 존재가 해서 해골, 좀비, 인간 이렇게 세 그룹이 나눠가지고 인간과 좀비 그리고 인간과 해골은 적대 관계고 해골과 좀비는 서로 개의치 않는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빌런은 완전한 빌런은 이제 그 보니 그 해골이고 이제 인간과 좀비가 이제 협업을 하는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영화가 어찌됐든 B급 영화로서 사실 그렇게 뭐 메시지나 이런 거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뭔가 의미를 또 전달하더라고요. 이 안에 구도를 보면 이제 인간 대 좀비라는 어쩔 수 없는 그 대립 구도가 등장을 하는데 나와 경쟁해야 하는 타인? 뭐 이렇게 빗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밟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세상에 만연한 이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화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나름 비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같이 살자. 보편화된 메시지죠. 저희가 새롭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떤 영화죠? 좀비랜드 1 혹시 보셨나요? 무려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비 영화 팬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 무려 10년 만에 이번에 2가 나왔습니다. 좀비랜드 더블2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버린 좀비랜드에서의 10년 자신만의 독특한 규칙 설정으로 살아남은 콜럼버스와 개성 있는 그의 동료들은 희한하게도 어느덧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력하고 진화된 좀비들과 예기치 않은 생존자들의 등장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을 건 사투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좀비랜드 1에 이은 10년 만에 후속작 좀비랜드 더블탭. 더블탭은 주인공인 콜럼버스가 만든 그 규칙, 그 규칙 중에 두 번째 규칙이죠? 규칙이 워낙 많죠?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좀비 영화의 클리셰로 등장했던 장면이 이제 죽인 줄 알았는데 방심하고 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리 같은 데 물거나 이런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설정한 규칙이 바로 더블탭입니다. 무려 1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 4명이 모두 동일하게 출연을 하게 돼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주연 배우들의 외형이 상당히 똑같거든요. 그 어린 배우인 아비게일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3명은 진짜 뭐 세월이 흘러나 싶을 정도로 아예 똑같아요. 각본에 또 똑같은 각본가 랜리스와 포로닉이 참여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데드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을 거치면서 그 개그 감각이 더 발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굉장히 웃겼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1편에서만 등장했던 뭐 그냥 사실 이름 없는 좀비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좀비들 외에 어떤 좀 특정한 캐릭터들이 주어졌다고 들었어요? 이제 좀비들도 세월이 흐른 만큼 상당히 진화를 했어요. 기존에 이런 멍청한 좀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터미네이터 같은 쏴도 쏴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좀비들도 나오고 또 닌자 좀비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빠른 스피드를 가진 좀비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긴장감 부여 측면에서는 한층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연 배우가 한 명이 추가됐어요. 조이 도이치라고 굉장히 순박한 정신의 소유자로 나오는데 이분이 저는 이 영화의 신스틸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편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무래도 그 놀이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좀비와의 대격돌 장면인데 2편에서는 좀 더 스케일이 커졌겠죠? 거대한 자동차로 아주 토네이도처럼 휩쓸어버리는 장면도 나오고 좀비들을 가운데로 모아서 이제 폭죽처럼 터트려버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스케일 면에서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고 또 가볍고 편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시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좀비물과 차별화된 신선한 좀비 영화 3편을 만나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좀비랜드 더블탭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나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Zombieland. We were a family. Dysfunctional, sure. But what family isn't? Oh my god, we're back again. She's still alive.
Because zombies eat brains and she ain't got any. They're much more afraid of us than we are of them. You'll be the first to die, but I like your enthusiasm. You might die. Yeah, thank you for your sacrifice.